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오늘 의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. 오늘은 뭐 저 꽃과 관련된 아, 그렇습니다. 예, 아. 코로나19로 인해서 예, 우리 어려워진 우리 화훼 농가를 돕고자 네. 저희가 부케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렇습니다. 네. 아, 제가 지난주에 그 부케 챌린지를 네. 아, 우리 그 팽수로부터 팽하 여러분 친구한테 꽃을 한번 선물해 보세요. 그럼 꽃을 받은 친구는 너무 기뻐갖고 또 꽃을 선물하겠죠? 그러면 온 세상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. 지목하겠습니다. 유진석 선배님과 아, 우리 그 팽수 씨가 저한테 이렇게 또 예, 부케 챌린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, 저희 릴레이 다음 이어가실 분은요 조세호 씨, 이광수 씨 계속해서 부탁드려요. 예, 그래서 제가 오늘 꽃을 아, 예, 예, 바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도 예, 예. 부케 챌린지를 받아서 우리 조셉도 제가 그래서 예. 오늘은 또 자기님들께 예. 꽃을 한번 선물해 보면 어떨까. 요즘 들어서 꽃이 아주 굉장히 좀 어, 올해 들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. 꽃이 너무 향이 좋네요. 아 이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? 그분들도 칵테일 사랑해. 아 맞아 맞아. 아 맞아 맞아 맞아. 마음을 촉한 날에 예. 거리를 걸어보고. 아 요즘 그저 거리를 뭐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. 어, 죄송합니다. 예. 요즘 뭐 누구는 안 걷고 싶습니까 지금? 어 죄송합니다. 자 오늘 그래서 네. 어, 특별한 이벤트를 좀 준비했습니다. 이름하여 꽃 배달 왔어요. 얼마 전에 유퀴즈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좀 한번 꽃 선물을 하고 싶은 자기님들의 신청을 좀 받아가지고 네, 네. 오늘 좀 그분들을 만나뵙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꽃을 한번 선물해 보도록 좋습니다. 할게요.